자, 엘사 전해없던 치매 보험 17일날 보장한도가 축소가 되는데요. 저 보험왕도 얼마나 좋았으면 저희 아버지 거, 그리고 저희 어머니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장모님 거. 딱 이렇게 해서 세 건 가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얼마나 좋길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엘사의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 이제는 9월 17일자로 보장한도가 경진진납이죠. CDR척도 1점시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축소가 되고요. 61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1천만원에서 달랑 고작 500만원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상품이 왜 장점인지는 제가 2주 전부터 정말 많은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저 또한 판매라고 또 영업을 시키면서 상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어머님이죠. 장모님까지 무려 3건 가입을 했습니다. 이 상품은 일단은 제가 청약서인데요. 저희 아버지 거 10만원대 초반을 가입했고요. 또 어머님께 연상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것도 10만원대로 가입을 시켜드렸고, 또 장모님은 약간 연세가 젊으셔서 저희 장모님, 그래서 총 3건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전에 없던 엘사의 실속치매보험 어떤 게 장점이 있어서 보험왕이 우리 가족 것도 가입을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60세까지 경증진단비가 2천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경증이죠. CDR 점수 1점시에는 달랑 고작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한두 군데 정도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엘사의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은요, 무려 2천만원. 얼마라고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의 또 하나 장점은 바로 재가센터예요. 재가 급여시에 일단은 매월 30만원씩 보장 만기를 90세나 혹은 95세까지 하면 보장 만기 때까지 매월 3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집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간호조무사가 내 방에서 간병인으로서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정말로, 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눈빛, 얼굴만 한 번만 봐도 3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지금 현재 H손해보험사에도 재가급여죠.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은 5년이나 10년 만기로 잘라져서 보장 만기가 매우 짧아요. 하지만 엘사 전혀 없던 치매보험은 보장 만기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지만 방문 요양센터죠. 재가센터. 일단은 이 센터를 이용 시에는 매월 30만원씩 받는 건 아니고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을 받으셔야 장기요양 등급 최저 5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30만원씩 재가센터 이용을 하시면은 3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65세 어르신분들은 여러가지 종합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못 먹을 때, 혼자 대소변을 못 볼 때, 혼자 뭐 여러가지 못했을 때 간병인이 필요하고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50점 미만 시에는 장기요양 등급 최저 5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최하 5등급만 받아도 장기요양센터에서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내방을 해줘서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와서 부모님을 간병했을 때 그럴 때 매월 3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치매 간병비 지원 일당이 있고요. 또 주계약에는 일단은 중증 치매 시에 CDR 점수 3점이죠. 3점 시에 매월 생활비 평대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는데요. 주계약 최소로 20만원까지만 해드려요. 일단은 경증 CDR 점수 1점 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중증도 2점, 중증 3점 시에는 솔직히 매월 생활비가 50만원, 100만원 나오는 티격도 있지만 솔직히 보장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경도, 경증일 때 시대함수 1점 시에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40대나 50대 분들은 20년 납입기간 끝나고 나서 치매에 대해서 솔직히 진단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치매보험이 아예 필요 없다고 하시면요, 해지를 하셔도 거의 80%에서 90% 이상 환급률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뭐 암이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각종 질병 아니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는 채비인 준비금이라고 해서 납입한 보험료 100% 이상의 환급률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금 대신해서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고지사항 또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암이나 부정맥이나 뭐 심장질환 모든 질병에 걸려도 이 상품은 치매보험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데 문제 없고요. 예전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머리 쪽으로만 문제가 없다 하면 모두 다 프리패스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엘사 치매보험에 대해서 고지사항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여기에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 상품 이제 지금 월요일이니까 딱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9월 17일까지만 경증 진단비 2천만에서 1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해일 수도 있겠는데 판매가 종료되는 거 아니고요. 보장 금액이 2분의 1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 저 보호망도 저희 부모님, 그 장모님, 그 3건 가입을 했으니까 저 보호망도 신상품 나왔다고 맨날 가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상품은 정말 지구상에 앞으로 때려 죽어도 가입할 수 없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치매보험이다 보니까 얼른 가입을 했습니다. 자,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은 고객님들 이 상품 정말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실속형 종합형 아니면은 프리미엄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 납입 여력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